안녕하세요. 안녕. 친구들 안녕. 4월에 이어서 이제 죽백의 5월 꽃 탐구, 나무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지난번에 효과 많이 걸리세요? 친구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.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제가 꽃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요거는 지난번에 줄기가 올라오는 것만 봤었는데요. 이제 예쁘게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. 보라색 꽃 정말 예쁘죠. 자, 여기 뒤쪽에 보면은 자, 크림 보라빛. 선생님 아직 꽃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. 그렇구나. 얘는요 으아리. 으악이 아니라 으아리. 다른 네. 색도 있어요, 선생님. 여기 뒤에 구름 색깔도 한번 보여주세요. 흰 색깔도 있고요. 아, 얘는 조금 더 흐리죠.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있답니다. 그 알이 꽃이에요. 얘는 다른 식물이나 이렇게 기둥 같은 것을 감아 올라 타는 덩굴이에요. 타고 올라가는 덩굴.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파리가 꼭 드레스 같이 보이죠? 하늘하늘한데 이 친구는 이름이 양귀비예요. 근데 양귀비라고 해서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얘는 꽃으로 보는 꽃 양귀비예요. 개 양귀비 꽃이라고 하죠? 네, 맞아요.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? 여기는 다 양귀비 밭이에요. 이렇게 됐어, 엄청이에요. 여기 저쪽까지 다 양귀비 밭이에요. 50주 이상 키우면 처벌로. 양귀비 밭. 지금 두 분 나오셨네요? 두 분 나만 보여주세요. 저쪽도. 저쪽이 있는 패널이. 안녕하세요. 안녕. 뒤에 끝이 이렇게, 그쵸? 꼭 핑킹가위로 잘라놓은 것 같죠? 톱니바퀴. 얘는 페랭이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. 이 나무는? 체리나무예요. 체리나무. 벌써 입이, 와. 보여주세요, 선생님. 이렇게. 요거는 조금 모양이. 벌써 그 체리의 하트 모양이 조금 나와 있죠. 여기. 여기 조그만 거. 다른 것보다 그거는 조금 더 모양이 잘 잡힌 것 같아요. 크기도 크고 엄청 많이 열릴 것 같죠? 벌써. 100개, 진짜 한 100개 열릴 것 같은데? 100개? 과연 맞출 사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. 다시 정정. 다시 할까요? 지난번에 20개가 최고였죠. 맞아요. 올해 20개 기원. 20개 기원. 우리 기다려봐요. 좋아요. 친구들도. 지난번 선생님은 20개. 저는 유비쌤은 몇 개? 저는 6개. 유셉쌤은요? 저는 10개요. 10개. 그러면 저는 8개. 저는 그때 8개 했는데 한 80개? 80개? 여기 꽃나무에서 열린 열매죠. 번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. 저는 이거 가지고 용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먹어보기도 하고 씨앗 누가 멀리 됐나 노래도 했던 거 기억나나요?
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흔적이네요. 네. 밟히질 않았어. 여기는 괭이밭 천지야. 괭이밭. 노란색. 이래서 애들이 발달했어. 저거는 하얀 거는 저거는 뭐야? 아, 이쪽도요. 무조건? 무조건 나무예요. 무조건 나무예요. 이 너무 예쁘다. 진짜 조그만 곰처럼 모여있잖아요. 되게 조그맣죠? 선생님 손이랑 비교하면. 그래서 얘는 곰조팜나무라고 불러요. 크기가 작구나. 이게 조팝나무 하면은 길게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공처럼 보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얘는 공조팝. 진짜 축구공 모양 하나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깎인 모양. 이렇게 깎인 모양이지. 머위입니다, 머위. 우와, 이게 하얀에 여기 또 있네요. 그럼 안녕. 귀여워. 저쪽에 있는 것도 꽃을 아직 안 폈더라고요. 미시간 저번 시간에 폈던 그 자격입니다. 맞아 맞아. 진짜요? 다시 해보세요. 나 잊어버렸는데? 이렇게 요새 쌤이 찍고 있죠? 공조팝 여기 불교와 불교한데요. 여기 있죠? 예쁘죠? 얘가 이름이 왜 불도하냐면요, 부처님 나타내는 불, 그 다음에 머리 두. 부처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불두하거든요. 불두화. 예. 부처님 헤어스타일 아세요? 오. 진짜 똑같다니까요? 이렇게 꼬물 꼬물 석가모니. 가면은 이제 석가모니 그 상으로 많이 봤어요. 맞아요. 그걸 한번 꼭 비교해 절에 보세요. 있는 부처님 헤어스타일. 파마 머리, 약간 곱슬 머리. 헷갈리죠? 맞아요. 수국하고 좀 헷갈리는데요. 네. 수국은 6월에서 7월 사이 거의 이제 더 여름이 깊어가면 피는 꽃이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. 일단 여기 보면 얘는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세 개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요. 네. 수국은 이파리가 동그랗게 생겼어요. 그래서 두 개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.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많이 뿌려있었는데 여기가 몰랐다. 영어 선생님 계시네요. 영어 선생님이요? 영어 선생님 뭐 하세요? 불법 쓰레기 투기 영어